여러분, 한글 마지막 과인 사과를 공부할 거예요. 사과에서는 한국어의 받침을 공부해요. 한국어는 모음이 음절을 이뤄요. 그리고 다. 자음과 모음이 만나서 음절을 이뤄요. 그리고 으, 무. 모음과 자음이 만나서 음절을 이뤄요. 마지막으로 자음, 모음, 자음. 자음, 모음, 자음이 만나서 음절을 이뤄요. 이렇게 모음 다음에 자음이 올 수 있어요. 이 마지막 자음을 받침이라고 해요. 한국어의 받침 소리는 일곱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는 네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따라 읽어볼까요? 이것은 김이에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김, 김. 김은 그와 이가 만난 후에 무가 오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와 이가 만나면 무슨 소리가 나요? 네, 맞아요. 기, 기예요. 기 다음에 무 소리를 내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무 소리를 낼 때 입술을 붙였다 떼요. 그런데 받침에 있는 무는 입술을 붙인 후에 떼지 않아요. 받침에 있는 자음들은 입술을 붙이거나 혀를 입천장에 댄 후에 떼지 않고 발음해요. 그래서 김무가 아니에요. 김, 김 발음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김, 김. 스와 아가 만나면 사가 돼요. 그 다음에 느가 와서 산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산, 산. 사를 발음한 후에 느를 발음하면 돼요. 그리고 받침에 있는 자음은 네, 붙였다 떼지 않아요. 혀끝을 잇몸에 계속 대고 있어야 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산, 산. 부와 우가 만나면 부가 돼요. 그리고 르를 발음하면 불, 불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 불. 르도 발음한 후에 맞아요. 혀를 떼지 않고 발음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 불. 부와 아가 만나서 바가 돼요. 그리고 응, 이응, 응이 오면 방, 방이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방, 방. 발을 발음한 후에 응, 혀 뒤를 입천장의 부드러운 쪽에 대고 떼지 않으면서 발음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 방. 네, 여러분 모두 잘했어요. 우리 받침 자음 네 개를 공부했어요. 먼저 무. 무는 받침에서도 무 소리가 나요. 하지만 무 입술을 붙였다 떼지 않아요. 그래서 힘무가 아니에요. 힘. 힘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힘. 힘. 좋아요. 느는 받침에서 느 소리가 나요. 하지만 혀끝을 떼지 않고 발음해요. 눈
이라고 읽어요. 눈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눈. 눈. 좋아요. 다음은 르예요. 르도 받침에서 르 소리가 나지만 혀끝을 떼지 않고 발음해요. 그래서 달르가 아니에요. 달이라고 발음해요. 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달. 달. 좋아요. 마지막으로 응은 받침에서 응 소리가 나요. 이것은 몸 앞에 첫 번째 자음에서는 소리가 없지만 받침에서는 소리가 있어요. 이것은 공으가 아니에요. 혀 뒷부분을 입천장 부드러운 곳에 붙였다가 떼지 않고 계속 붙이면서 발음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 공. 여러분 모두 알겠어요? 여러분, 단어를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 번씩 듣겠습니다. 곰, 곰. 엄마, 엄마. 공, 공. 눈, 눈. 돈, 돈. 힘, 힘. 달, 달. 딸기, 딸기. 별, 별. 강아지, 강아지. 고양이, 고양이. 산, 산. 여러분, 우리 받침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부터 9번까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어느 것이 맞는지 선택해 보세요. 먼저 1번입니다. 긴, 긴. 여러분, 긴이에요? 길이에요? 네, 맞아요. 긴, 긴이에요. 2번입니다. 말, 말. 여러분, 말이에요? 맘이에요? 네, 답은 말이에요. 3번입니다. 공, 공. 여러분, 이것은 조금 어려웠어요. 곰이에요? 곤이에요? 공이에요? 잘했어요. 답은 공이에요. 4번입니다. 삼, 삼. 여러분, 산이에요? 살이에요? 삼이에요? 네, 답은 삼, 삼입니다. 5번입니다. 발, 발. 여러분, 밤이에요? 발이에요? 방이에요? 네, 맞아요. 발이에요. 6번입니다. 돈, 돈. 돈이에요? 돌이에요? 동이에요? 네, 답은 돈, 돈이에요. 7번입니다. 싱싱,
싱싱. 어려워요? 싱싱, 실실, 심심. 어느 것이에요? 네, 답은 싱싱이에요. 8번입니다. 봄봄. 봄봄. 여러분, 본본이에요? 봉봉이에요? 봄봄이에요? 네, 답은 봄봄이에요. 마지막 9번이에요. 실장. 실장. 여러분, 심장이에요? 신장이에요? 실장이에요? 네, 답은 실장이에요. 여러분 모두 잘 했어요? 우리 받침 4개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받침 3개를 더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받침은 무, 느, 르, 응이 아니에요. 부, 드, 그, 스, 부. 이것을 어떻게 발음해요? 우리 마지막 받침을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듣고 따라하면서 공부해 볼까요? 먼저 받침에 브하고 프가 있으면 발음을 할 때 브로 발음해요. 쓸 때는 브, 프를 모두 쓸 수 있지만 발음할 때는 브로 발음해야 해요. 그래서 집, 집, 집은 브예요. 브로 발음해요. 이것도 입술을 붙였다가 떼지 않아요. 붙인 상태에서 발음을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 집. 이것은 받침이 프예요. 하지만 앞, 이렇게 브로 발음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앞, 앞. 쓸 때는 브, 프로 다르게 쓰지만 발음할 때는 모두 브로 발음해요. 받침에 드와 트가 있을 때는 드로 발음해요. 그래서 곧, 곧. 고 아래에 드가 있어요. 고 아래에 드를 드로 발음해요. 이것도 혀끝을 잇몸에 댄 후에 떼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곧, 곧. 밑, 밑은 받침이 네, 트예요. 하지만 발음을 할 때는 드로 발음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밑, 밑. 쓸 때는 드와 트로 다르게 쓰지만 발음할 때는 드로 같아요. 받침에 스와 스가 있으면 드로 발음해요. 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옷, 옷. 받침이 스이지만 드로 발음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옷, 옷. 있다, 있다. 이것은 받침이 네, 스예요. 하지만 발음을 할 때는 드로 발음해요. 혀끝을 떼지 마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다, 있다. 받침에 즈와 츠가 있으면 이것도 드로 발음해요. 받침에 드와 트가 있을 때, 스와 스가 있을 때, 그리고 즈와 츠가 있을 때까지 모두 드로 발음해요. 그래서 이것을 낫이라고 발음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낫, 낫. 꽃,
이것은 받침이 츠이지만 발음할 때는 드 소리가 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꽃, 꽃. 받침에 그와 끄와 크가 있으면 모두 그 소리가 나요. 그래서 구, 구. 받침에 그가 있어서 그 소리로 발음을 해요. 이것도 혀 뒷부분을 입천장의 부드러운 부분에 대고 떼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국, 국. 박. 이것은 받침이 네 끄예요. 하지만 발음을 할 때는 그로 발음해요. 따라해 보세요. 박, 박. 부엌. 이것은 받침이 크이지만 발음할 때 그로 발음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엌, 부엌. 이렇게 받침이 부, 드, 그 세 가지 소리가 더 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단어를 듣고 따라해 볼까요? 장갑, 장갑. 빛, 빛. 밥, 밥. 옷, 옷. 수박, 수박. 꽃, 꽃. 약, 약. 부엌, 부엌. 책, 책. 옆, 옆. 앞, 앞. 벽, 벽. 낮, 낮. 끝, 끝. 박, 박. 여러분 모두 잘 따라했어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부터 9번까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듣고 어느 것이 맞는지 선택해 보세요. 먼저 1번입니다. 꽃, 꽃. 여러분, 꽃이에요? 꼭이에요? 꽁이에요? 네, 답은 꽃, 꽃이에요. 여기 받침에 네, 츠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발음할 때는 드로 발음하세요. 2번입니다. 옥, 옥. 여러분, 옥이에요? 옷이에요? 옵이에요? 네, 답은 옥, 옥이에요. 3번입니다. 밥, 밥. 밖이에요? 밥이에요? 방이에요? 어려웠어요? 네, 답은 밥, 밥이에요.
4번입니다. 짐. 짐. 집이에요? 징이에요? 짐이에요? 네, 답은 짐이에요. 다음은 5번입니다. 앗. 앗. 앞이에요? 앗이에요? 악이에요? 네, 답은 앗. 앗. 여러분, 받침이 스예요. 하지만, 네, 드로 발음하세요. 6번입니다. 말. 말. 막이에요? 맛이에요? 말이에요? 네, 답은 말이에요. 7번입니다. 긴. 긴. 여러분, 어느 것이 답이에요? 네, 맞아요. 답은 느, 긴입니다. 8번입니다. 밭. 밭. 여러분, 밭이에요? 반이에요? 발이에요? 네, 답은 밭. 받침이 트예요. 하지만 드로 발음합니다. 9번입니다. 팍팍. 팍팍. 팍팍이에요? 판판이에요? 팔팔이에요? 네, 마지막 답은 팍팍이에요. 여러분 모두 잘 풀었어요? 여러분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모두 공부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한국어를 읽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럼 신체 어휘, 모음 단어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자, 여러분 여기는 머리예요. 따라해 보세요. 머리. 머리. 자, 여러분 여기는 이마예요. 따라해 보세요. 이마. 이마. 여러분 여기는 들어요. 네. 귀예요. 따라해 보세요. 귀. 귀. 여기. 냄새를 맡아요. 여기는 코예요. 따라해 보세요. 코. 코. 여러분, 여기는 네, 봐요. 여기는 눈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눈. 눈. 네. 여기는 말을 해요. 입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입. 입. 입 아래. 여기는 턱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턱. 턱. 턱 아래. 여기는 목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목. 목. 목 옆에 여기는 네. 어깨예요. 따라해 보세요. 어깨. 어깨. 여러분, 여기. 여기는 허리예요. 따라해 보세요. 허리. 허리. 앞에. 여기는 배예요. 따라해 보세요. 배. 배. 자, 여러분 여기는 네, 맞아요. 팔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팔. 팔. 자, 팔에 여러분 무엇이 있어요? 네. 손이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손. 손. 손 아래. 여러분 걸어요. 여기. 뭐예요? 네. 다리예요.
따라해 보세요. 다리. 다리. 그럼 다리의 가운데가 있어요. 여기가 무릎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무릎. 무릎. 마지막으로 다리의 아래. 여기는 발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팔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발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발. 발. 이제 여러분이 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과에서는 무엇을 공부했어요? 맞아요. 받침을 공부했어요. 한국어의 받침 소리가 몇 개 있었죠? 네, 일곱 개 있었어요. 무, 느, 르, 응은 쓰는 것과 소리 내는 것이 같았어요. 하지만 부, 트, 그는 네, 맞아요. 달라요. 부는 받침에 부와 프가 있을 때, 드는 네, 드와 트, 스와 스, 즈와 츠가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그, 크, 끄가 있을 때 소리를 내요. 여러분이 이제 한글을 모두 배웠으니까 앞으로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안녕히 계세요.